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성공은 지능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의 크기를 넓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생각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각의 상당수는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이 당신을 이류 인생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에 의하면 연봉 2천만 원짜리 직종의 지원자는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종의 지원자에 비해 50배에서 250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일류 직업보다 이류 직업에 대한 경쟁이 최소한 50배나 더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신감을 갖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니즐 레일리의 말처럼 시시하게 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삶,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으로 인생의 마술을 거는 방법을 연구해보죠. 먼저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힘, 기술,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그 해답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강한 믿음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도록 만들어주며, 특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흔히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믿음이 단순히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주가 정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인간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학자들은 그 일을 성취해낼 만한 용기, 관심, 열정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은 부정적인 힘입니다. 실제로 마음속으로 불신하고 의심을 한다면 마음은 그 불신을 뒷받침해줄 이유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실패는 의심, 불신, 잠재의식적인 실패의지, 성공을 원치 않는 마음가짐이 낳은 결과입니다.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을 낳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은 실패를 낳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라는 조절장치를 전진에 맞춰놓고 성공할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으로 당신의 성공호를 발진시키십시오. 설사 지금까지 이류 인생으로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당신 자신을 값싸게 팔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린 고속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 모두가 성공의 열매를 맛본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의 부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또한 자신을 시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결국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통해 시시한 대가를 얻고 보잘것없는 행복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성공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할 것입니다. 그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선택받은 무리에 합류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인 랄프 제이 코디너는
어떤 지도자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더해서 꿈을 거리느냐 앞으로 달려나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린 문제이다. 더불어 그것은 시간, 노력, 희생이 필요한 일이며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체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다지기 위해 실패 질환인 핑계병을 치료하십시오. 성공적인 사람들은 비록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루즈벨트는 다리가 불구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트루먼은 대학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점을, 또한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젊다는 것을, 존슨과 아이젠하워는 심장마비의 병력을 패배의 구실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 지능, 나이, 운수 때문에 실패했다는 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주사를 맞으십시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떨어진 신발을 신었다고 크게 낙담하고 있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좋지 않은 건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성향을 스스로 억제할 줄 압니다. 스스로 병을 끌어안는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능은 어떻습니까? 걱정될 만한 수준인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지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실제로 IQ가 100밖에 안 되더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협조적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IQ가 120이나 되지만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비협조적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상위 25%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75%를 판매하는 데 비해 하위 25%가 고작 5%의 판매량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능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에 대한 열정과 마음 자세, 즉 생각의 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늙었다거나 젊다는 건 역시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의 사례를 열거하라면 아마도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자신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은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슬슬 잘 풀려나가는데 당신은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숨은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으론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운에 따라 승진, 승리, 그 밖에 삶의 온갖 혜택을 얻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자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성공의 장애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를 놓치게 하고 활력을 떨어뜨리며 생명까지 단축시키는 두려움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행동입니다. 실제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퇴치하려면 물속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물을 알게 되면 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희망은 그 출발점이지만 승리를 하려면 희망에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합니다.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당신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모조리 몰아내십시오. 당신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들이 자라지 않도록 불쾌한 사건이나 상황은 아예 떠올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다면 불쾌한 과거는 쉽게 잊혀집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 역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타인 역시 당신처럼 좋은 음식, 출세, 휴식을 원하며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당신 자신을 내보이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두려워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양심이 명령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여 자신감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항상 자신감이 차있고 진정으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자세로 행동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의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앞좌석에 앉는 습관을 기릅니다. 둘째,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셋째, 어깨를 펴고 고개를 세워 보통 사람들보다 25% 더 빨리 걷습니다. 넷째, 공개적인 모임에 참석하면 습관적으로 당당하게 말문을 엽니다. 당당하게 말할수록 더욱더 자신감이 붙고 다음에 말을 꺼내는 것이 더욱더 쉬워집니다. 다섯째, 진정으로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커다란 미소를 지으면 저절로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성공은 길이나 무게 혹은 대학 졸업장이나 가문의 배경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의 크기로 가늠됩니다.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얼마만큼 큰 일을 이루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크기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참된 크기를 가늠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요 자산을 꼽아보고 동시에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당신만큼 어떤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해도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을 3명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학력, 경력, 기술, 외모, 원만한 가정생활, 개성, 진취성 등을 꼽을 수 있고 당신은 최소한 한 가지 자산에서 성공자들을 능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참된 가치에 알맞게 당신의 생각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낙관적인 영상이 떠오르도록 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크게 생각하려면 크고 긍정적인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단어와 어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물의 가치를 늘리고 사람들의 가치를 늘리십시오. 땅이든 가옥이든 비즈니스든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비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내려면 먼저 그 최고 능력을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식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크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나의 일만 할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자세는 속이 좁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승패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팀과 함께 나누는 팀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보상이나 보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가능한 한 동료들을 돕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은 그것은 그들이 걱정할 문제란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회사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크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 가장 커다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말을 아주 잘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설 자세나 옷 매무새, 어법, 목소리 등 사소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청중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다툼의 99%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말다툼을 근절시키려면 작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평과 비난, 질책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어 차원의 역공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일까? 이러한 자문은 말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술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크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새롭고 개선된 일처리 방식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공을 이뤄내는 관건은 더 나은 일처리 방식을 발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사고로 가난한 집안에서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낼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지저분한 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놓는 것, 그리고 사무 처리를 단순화하고 까다로운 고객에게 물건을 팔며 말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모두 창조적 사고의 사례입니다. 창조적 사고를 개발하려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마음을 움직여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마음은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입증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뭔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는 어떤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믿음은 창조적 힘을 풀어놓지만 불신은 거기에 제동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건설적인 사고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창조적인 길을 개척하도록 하려면 당신이 그것을 허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창조적 사고의 토대입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십시오. 불가능은 실패의 단어이며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생각들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들의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할 수 있는 이유에 집중해야 할 때 할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하면 당신의 욕망은 패배하고 맙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린 100년 동안 쭉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를 추구하려 하는가라는 생각은 경직된 사고방식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나 진보를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로 걷거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행기 역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인간은 새들의 영역에 들어갈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현상 유지자들은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할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창조적인 사고방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장애물이자 적군입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그만큼 정신을 얼어붙게 만들고 창조력 개발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 듀퐁의 크로퍼드 그린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방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에서든 최고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경직된 사고를 물리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정된 틀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실험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보다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후진적이고 퇴보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포드 자동차의 경영진이 올해 우린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더 이상 좋은 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모든 실험과 설계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발표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포드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성공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능률 향상의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공은 나는 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너럴 일렉트릭사는 이러한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상품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때 창조력의 발동이 걸려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방식이 떠오르게 됩니다. 날마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오늘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는데 10분 정도를 투자하십시오. 능력은 곧 마음 상태입니다.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만큼 해낼 수 있다고 믿느냐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 이상 해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마음이 창조적으로 작용하여 그 길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더 많이 더 잘 해낼 것이 이득이 된다고 믿는다면 다음의 과정을 실행해 보십시오. 첫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더 많은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당신을 더욱더 가치 있는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더 많이 해낼 수 있을까를 자문하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반드시 창조적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찾아보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하도록 고무하고 생각이 작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설교를 들어주려 애쓴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지도자는
충고하기보다 충고를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건네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일깨우고 마음을 더욱더 창조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귀는 마치 흡입 밸브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창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으론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배우려면 열심히 묻고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시키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형식으로 당신 자신의 견해를 시험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격의 없이 행동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입을 닫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많이 그리고 잘 듣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당신에게 정신적인 자극을 제공해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문가 그룹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십시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사고방식을 공유하십시오. 아이디어는 사고의 수확물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매년 떡갈나무 한 그루는 그 자체만으로도 숲을 이룰 만큼 많은 도토리를 생산해내지만 그 많은 도토리 중에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람쥐가 그 대부분을 먹어치우고 나머지 도토리들도 단단한 땅 때문에 나무가 될 기회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아이디어만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기록해두고 그 아이디어들을 수시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가는 새로운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예비 설계도를 그려봅니다. 창조적인 광고인은 새로운 CF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완성된 광고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스토리보드 형식의 콘티를 짜봅니다. 작가 역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습작을 해봅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다듬어 판매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만 아이디어가 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생각의 크기만큼 대접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격과 무관하게 열등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며 자신의 행위는 타인의 반응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작업에 임하는 세 명의 벽돌공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 벽돌공은 벽돌을 쌓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시간당 만 원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 벽돌공은 지금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대답을 통해 훗날 벽돌공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벽돌공은 계속 벽돌공으로 살아갈 것이고 세 번째 벽돌공은 최소한 공사장의 십장이나 토건업자 혹은 건축업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생각은 곧 그 사람 자신과 더 큰 책무를 맡을 만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허약하며 필요한 것을 갖지 못했고 실패할 것이며 이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시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가졌으며 인류 실행가에다 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공을 향해 직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비결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품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크기만큼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일정한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을 최소한 5번 정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신적인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열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낙천적이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열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한 일이다. 나는 이 일에 100% 전념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생각하면 열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열정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발산하는 열정에 전염되어 당신은 최고의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상에 서고 싶다면 자신이 이미 정상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고 스스로를 격려하여 더욱더 커지고 강력해진 기분을 맛보십시오. 결코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이지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업그레이드하고 당신의 행위를 업그레이드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공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한다면 성공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더욱더 위대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질문을 활용하십시오. 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겉모습은 당신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므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겉모습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신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럴 경우 성공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리고 그 답변에 따르십시오. 성공은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음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아주 놀라운 기계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똑같은 마음일지라도 그 반대로 작용시킨다면 비참한 패배를 얻게 됩니다. 마음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부터 무엇이 마음의 작용 방식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봅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람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환경은 우리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도록 만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걷는 방식, 기침하는 방식, 그리고 잔을 집어두는 방식처럼 사소한 것으로부터 음악, 문학, 오락, 의복 등에 대한 취향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모든 측면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의 크기, 삶의 목적, 마음 자세, 성격까지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이 변화하면 더불어 당신도 계속 변화합니다. 물론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은 미래 환경, 즉 우리가 섭취하는 마음의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목표를 성취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우리의 사고를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수많은 억압적인 힘에서 비롯됩니다. 즉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은 몽상이야. 그 아이디어들은 어리석고 순진하고 바보 같다. 그 일을 이루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 출세를 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넌 너무 어려. 넌 너무 나이가 많아.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틀에 박힌 삶에 안주하여 자신의 현 상태를 합리화할 뿐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일하며 계획도 세우지만 10년 정도 지나면서 장애가 만만치 않게 느껴지고 치열한 경쟁에 무너져 더 큰 성공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내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전체 2-3%밖에 안 되는 사람들로 억압적인 세력에 굴복하는 대신 성공을 꿈꾸며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역시 세 번째 그룹에 속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환경의 억압적인 영향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은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조언은 당신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적 사고의 소유자들이 당신의 성공 계획을 망쳐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속한 그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룹에 속해 있도록 하십시오. 조언은 반드시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서만 구해야 합니다. 성공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잘못된 통념은 버리십시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겸손하며 남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서 조언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선
16급 문제 해결사를 찾아가십시오. 실패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마치 돌팔이 의사에게 질병 치료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사회적인 환경을 최상급으로 만드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런히 새로운 그룹들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인생에 풍미를 더하고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둘째, 당신과 관점이 다른 친구들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사람과 접촉하고 원칙적으로 당신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사람과 사귀도록 하십시오. 셋째, 사소한 일에 개의치 않는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디어나 대화 내용보다 당신 집의 평수나 재반 설비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소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귄다면 당신 역시 점점 소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소하고 중요치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추면 생각의 크기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외국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만들고 험담을 늘어놓게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독소는 단 1%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설적으로 이용되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 모든 일에서 인류를 기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생각을 표출합니다. 태도는 곧 마음의 거울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태도란 의외로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표정, 음성, 그리고 억양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무수한 세월 동안 언어가 아닌 동작, 얼굴 표현, 소리 등을 통해 다른 인간들과 의사소통을 해왔습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는 어윈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올바를 때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며 더불어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태도는 성패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태도가 올바른 영업사원은 할당량을 채우고 태도가 올바른 학생은 올 A 학점을 받으며 태도가 올바른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올바를 때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태도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당신 편이 되어줄 세 가지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열정을 지닙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열정적인 세일즈맨은 열정이 없는 구매자에 대해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열정적인 교사는 무관심한 학생들 때문에 속썩을 일이 없고 활기찬 목사는 졸음에 겨운 신도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정은 늘 상황을 1100%나 더 좋게 만듭니다. 성과는 열정에 비례하는 법입니다. 열정의 힘을 개발하려면 어떤 일이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깊이 파고들다 보면 관심이 늘어나고 관심이 늘면 더불어 열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열정이 샘솟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수에, 미소에, 말에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생기 있는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이 친구는 확실히 살아있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군. 그는 성공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면 좋은 소식을 전파하십시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칭찬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당신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기분이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망, 즉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가장 강력하고 불가항력적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때 당신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간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당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당신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작은 사람을 큰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면 그만한 이익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최상의 모습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크게 생각해줌으로써 그들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중요하게 느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자기 자신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인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돕는 것은 당신 자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당신에게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그러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어 그들이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또한 성과물에 대한 영광을 독차지하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이 실적과 칭찬을 나눌 때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돈을 벌고 싶다면 서비스 제일주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돈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에게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한 힘이 되어주고, 또한 돈은 불행한 사람을 돕는 힘이기도 합니다. 돈은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돈의 씨앗은 바로 서비스이며, 서비스 제일주의는 부를 창조하는 태도입니다. 즉, 서비스를 우선시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웨이트레스는 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사의 기대 이상으로 봉사를 하는 비서는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즈맨은 고객을 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언제나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대를 뛰어넘는다면 틀림없이 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차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고객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돈의 씨앗이 됩니다. 일의 능률을 올려줄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역시 돈의 씨앗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돈의 씨앗에서는 돈이 자랍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를 심고 돈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기대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을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변을 실천한다면 저절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의 지지로부터 획득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성공은 고객들에게 달려있고, 대학학장의 성공은 교수들에게 달려있으며, 정치가의 성공은 유권자들에게 달려있고, 작가의 성공은 독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당신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오늘날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출세의 사다리에 끌어올려줄 만큼 시간이나 인내심이 남아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당신은 남보다 월등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선택받게 될 뿐입니다. 성공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린든 존슨 대통령은 자신만의 성공 비결 10가지를 개발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 10가지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법을 배운다. 함께 있어도 전혀 부담되지 않을 만큼 편안한 사람이 된다. 어떤 일을 당해도 안달하지 않을 만큼 여유 있는 성품을 기른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자질을 개발한다. 모난 성격을 없앤다. 모든 불평을 내버린다. 진실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연습을 한다. 때에 맞춰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고 슬픔을 동정한다. 타인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어준다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십시오. 성공자들이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적극적으로 우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들이 먼저 전화해야 해. 그가 먼저 말하도록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은 타인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그에게 중요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그와 사귀어야 하는 이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파티장이든 회의장이든 비행기 아니든 직장이든 그 어디에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십시오. 특히 낯선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건네십시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남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남이 먼저 자신을 소개해주길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성공자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가 당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선하거나 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성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마땅치 않은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즉 사람들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좋아하고 감탄할 만한 좋은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가지 생각은 다른 비슷한 생각들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의 사투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자동차, 개인적인 습관, 부부관계, 심지어 머리를 빗는 방식까지 부정적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관리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당신 자신도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거의 예외 없이 대화에 아량을 베풀 줄 압니다. 즉 상대방과 상대방의 견해, 상대방의 성취, 상대방의 가족, 상대방의 직업,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아량을 베푸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더 큰 성공의 길을 닦도록 해줍니다. 첫째, 친구를 얻게 합니다. 둘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성공자는 당연히 상대방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친구를 얻고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경 안정제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잘한 일을 해주는 것에 10분의 1의 효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은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므로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놀랍고도 경이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시행에 옮겨진 어중간한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못한 훌륭한 아이디어보다 100% 더 바람직한 법입니다. 미국에서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인공위성에서부터 마천루 그리고 유아용 음식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뤄낸 모든 것들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결과물입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원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그 부산물로 자신감, 내적 안정, 자립심,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하지만 수동주의자는 원하는 것조차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고 그 부산물로 자신감과 자립심을 상실한 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능동주의자가 행동하는 동안 수동주의자는 마음만 먹을 뿐 결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모든 조건이 100% 딱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수동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물론 완벽한 상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무엇이든 인간이 만들거나 계획한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기다리게 되고 맙니다. 성공적인 사람의 시금석은 행동하기 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되어야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란 말은 성공의 마술 단어입니다. 하지만 내일, 다음 주, 나중에, 언젠가, 어느 날이란 말은 간혹 실패의 단어인 안돼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무수히 많은 훌륭한 꿈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언젠가는 시작해야지라는 말로 변함으로써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습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일을 연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 나는 준비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용해 지금 당장 일을 추진할 것이다. 진취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진취성은 특별한 종류의 행동으로 시키지 않아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취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업과 직업에서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행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은 추종자를 얻게 됩니다. 주도권을 쥐고 일을 추진해 당신에게 능력과 야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시오. 빈민자와 평범한 사람 그리고 성공자는 나이, 지성, 배경, 국적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지만 패배에 대한 반응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빈민자는 패배했을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냥 누운 채 패배자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힘겹게 일어서기는 하지만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일단 그 앞을 피하고 나면 다시 얻어맞지 않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성공자는 비록 나가 떨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앞서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딛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실제로 인명사전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단련되어온 덕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대, 좌절, 장애, 개인적인 불행과 과감히 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결점과 마주 서십시오. 먼저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약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자란 실수를 저질러 놓고 그 경험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결코 운수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동정을 바라는 미성숙한 어린애와 같은 행동입니다. 운수 탓을 하는 대신 역경을 연구함으로써 교훈을 얻도록 하십시오. 비록 뜻하지 않던 장애에 부딪힐지라도 결코 모든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뒤로 잠시 물러나 심기일전하십시오.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산보를 하고 혹은 낮잠을 자는 것처럼 간단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도전을 한다면 대부분은 부지불식간에 해결책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좌절감을 몰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진보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듯 목표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한 이미지는 당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볼 때 제발 터무니없는 몽상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꿈의 크기로 그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성취하고자 정해놓은 것 이상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포부는 크게 갖도록 하십시오. 제대로 통제된 욕망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십시오. 성공은 진심과 열정이 담긴 노력을 요구하며, 진심과 열정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만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10년 된 자동차에 500마력짜리 새 엔진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을 꿈꾸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집을 지을 때에도 벽돌이 한 번에 한 장씩 올라가고 스포츠에서도 한 번에 한 경기에서만 승리할 수 있듯이 모든 위대한 성취는 1년에 자잘한 성취가 모인 결과입니다.
때론 단번에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을 조사해보면 이미 나름대로 수많은 기초공사를 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갑자기 성공을 거둔 듯 하다가 다음 순간 빠르게 명성을 잃는 사람들은 기초공사가 부실한 가짜 성공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처음에는 시시해 보이는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되듯 성공적인 사람도 그처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맡은 일이 아무리 시시해 보일지라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소 때문에 우회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회로를 이용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목적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길을 이용하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을 본받고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한 교육과 아이디어 촉매제, 예를 들면 양서나 아이디어 제공에 도움을 주는 잡지 및 저널 등을 구입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내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을 성공자의 자리로 밀어 올려줄 리더십의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의 교류를 갖습니다. 마음을 교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관심사, 수입, 지성, 배경이 당신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상대방이었다면 마음을 움직였을 만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둘째, 일을 인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길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훈련을 쌓으며 늘 올바른 방식으로 실수를 지적하는 인간미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진보를 생각하고 진보를 믿으며 진보를 추구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서 진보를 생각하고 높은 기준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생각, 말, 행동, 삶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역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얻어내는 가장 간단한 길은 스스로 모방할 만한 가치 있는 원본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조용히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을 갖고 최상의 사고력을 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걸출한 종교 지도자나 명성을 날린 정치적 지도자들은 모두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 최고의 사고력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등 한마디로 최상의 생각을 해냅니다. 날마다 최소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홀로 사색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삶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늘 크게 생각하십시오. 최고의 상태란 있을 수 없으므로 언제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푸블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노예가 된다. 크게 생각하여 크게 이루십시오.